잘 그림을 보시면요. 친구를 남자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This is Kate. 이쪽은 케이트야. 라고 말을 하면서요. 케이트를 또 반복해서 Kate is my friend. I'm a Kate.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쓰지 않고 대명사를 써서 She is my friend. 그녀는 내 친구고 I met her in high school. 나는 그녀를 고등학교에서 만났어. 이런 식으로 She, her과 같은 단어가 이 케이트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 대명사인 거죠. 대명사에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주의하시면 되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면, 예를 들어서 saw, 이거는 원형이 see죠, see. 보다라는 동사는요. 보려면 무언가를 봐야겠죠. 당연히 의미상 보려면 무언가를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의미상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니까요. 대명사도 어쨌거나 명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주어 자리에 대명사가 쓰일 때는 주격으로 써줘야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요. 목적격으로 써주셔야 돼요. 주격과 똑같은 형태로 써주시면 안 되고요. 목적격, 이 격을 맞춰가지고 써주시는 걸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때는 I, we, you 같은 주격으로 I saw Danny. 내가 데니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데니를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격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동사 뒷자리에 올 때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Danny saw I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Danny saw me. 데니가 나를 보았습니다. Danny saw us. 이런 식으로 목적격으로 써주시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었고요. 사물 같은 경우는 it, 그리고 they로, 여러 개인 경우는 they로 말을 하게 되죠. 사람이 여러 명일 때도 they고요. 사물이 여러 개일 때도 they로 쓰게 된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고요. 목적격은 it 같은 경우는 형태가 똑같죠. 반면, 네, them으로, 목적격은 them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Jenny doesn't like coffee. 제니는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니는 커피를 never drinks. 전혀 마시지 않아요라고 영어는요, Jenny, coffee.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Jenny, 여자이니까요. 대명사 뭐로 받으면 되겠어요? 그녀. 주격으로 she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ffee. 우리 명사 첫 시간에 액체는 여러분 셀수 있었어요? 셀수 없었어요? 셀 수? 없어요.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이었어요? 복수 취급이었어요? 단수 취급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는 단수 it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She never drinks it. 그녀는 그것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제니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대명사가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 Mike doesn't like vegetables. 마이크는요, 야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전혀 먹지 않습니다라고 또 대명사로 받아주시려면요. Mike, 남자니까요. 대명사 뭘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He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egetables라는 것은요. 셀수 있는 명사예요. 야채는 셀수 있는 명사고 지금 여기서 복수로 쓰였으니까요. 뭐로 받으면 될까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복수로 them 해주시면 되겠죠? He never eats them. 그는 그것들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명사로 받아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되게 쉽죠? 대명사 어려운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요. 이렇게 문법 포인트로서 대명사를 배우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독해에서 문제예요. 지문이 정말 길어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뒤에선 다 대명사만 나오세요. It, they, them, her, she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있는 them이 앞에 있는 무슨 명사인지 여기 있는 it은 앞에 있는 무슨 명사를 가르치는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대명사는 사실 이렇게 짤막한 문장 속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좀더긴 지문 안에서 그 대명사가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토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토플 리딩 안에서 그런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대명사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문제에서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고르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대명사는 좀더긴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베이직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전치사 뒷자리는요. 목적어 자리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대명사를 쓸 때도 목적격으로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You should come with me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with
전치사죠. 따라서 뒤에 with I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목적격으로 with me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